또 긴장하는 거 봐, 긴장하는 거 봐. 그럴 수 있지. 뭐 뽀뽀도 한 사이인데 뭐. 아, 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아우. 응? 어머머. 오! 왔어! 이야. 왔어. 그치? 오, 왔다 왔다. 이야. 왔다. 오! 에? 아, 하지 들어가. 하지 들어가. 삼촌 들어가. 뭐야? 어, 뭐야? 누구야? 애기 뭐야? 애기 뭐야? 누구야? 뭐 이렇게 이쁘겠어? 아, 아이고, 뭐 이렇게 무거워? 이채야, 신발부터? 어, 누구예요? 아, 오늘 저의 가족, 매형과 그다음 제 조카, 5살 첫째, 5살 이하준과 둘째 이채야 3살이거든요. 그들이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아, 하준이 진짜 많이 컸다. 그러니까 채야 너무 귀여워, 채야. 채야 엄마랑 삼촌 닮았어. 누나 너무 미인이시다. 아, 누나 진짜 귀엽다. 아, 세상에. 힘들어. 저 일로. 오, 매형도 좀 스타일이 있으시네. 오, 매형 네. 머리 스타일이 그 희연 씨랑 비슷하신데요? 맞지. 그러네. 얘 또 긴장했어. 나 이름만 나오면. 아, 채야. 죽겠는 거야. 아, 혼자 있어가지고. 일부러 나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하준. 이거 뭐야? 채야. 너 처음 봤지 이거? 응? 다리 떴어? 다리 떴어요? 저 아이 표 포스가. 귀여워. 저 서 있는 거 봐. 아, 태범이 많이 닮았다.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 그 손들이 동그라미가 왜 움직여요? 아, 저게 동그라미야? 너무 귀여워. 질문 귀여운 거 봐. 아, 왜 움직이냐고? 동그라미가? 그냥. 그냥? 에이,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죠. 왜 움직여요? 저거 공기, 얘네들도 숨 쉬어야 되니까 공기... 아, 역시 확실히 아빠는 틀리더라고요. 신기하지? 저 뭐야? 꼬기!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지금. 물고기 태어나서. 물고기? 쟤 어떻게 해? 세 살이야. 귀여워. 먹금이야. 이거 뭐, 처음 보는데 얘는? 새로 온 지. 하양이는 종류가 뭐야? 엘가라고. 아기는 악어 같이 생겼네. 주둥이가 악어처럼 생겼는데. 돌고래처럼. 이게 뭐야? 뭐지? 언제 찍은 거야? 이거? 하준아, 이 이마 알아? 응. 삼촌 여자친구? 이마 되게 많이 봐. 조카들이 뭐라 그럴까? 사랑 이모라. 여기 어때, 이모? 예뻐. 예뻐? 얼마큼 예뻐? 하늘만큼. 그 정도야? 하늘만큼 땅만큼 예뻐? 아니, 아이들이 진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모 예뻐했을 때 정색할 때 있어요. 반말 안 할 때. 태범이가 또 좋아하네. 하준이 이모 보고 싶어? 아유, 왜 그래? 어? 태범아, 너 왜 그래? 이모 봤어? 이모 이뻐? 쟤 어때? 삼촌, 이거 누구야? 쫀. 쫀쫀. 이모 어때? 뽀. 뿌? 예뻐. 이쁘대. 예뻐. 예뻐. 그게 이쁘단 뜻이네? 오, 대답은 잘해. 대답은 잘하지. 근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지. 야. 과묵해. 언니한테 전해줄게. 채아야. 채아야? 귀여워. 대답 없는데. 아이고.